안녕하세요. 잘 먹고 사는 브라운 시리즈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이거는요, 그냥 심심해서 찍는 비디오예요. 제가 미국에서 살면서 어떤 음식을 먹고 사는지, 미국에서 어떤 음식이 어베일러블한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현재는 12시가 조금 지났는데, 회사에서 12시까지 미팅이 있은 다음에 바로 집으로 왔어요. 왜냐하면 오늘은 금요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할 일이 많아서 일단 밥을 먹은 후에 집에서 계속 일을 할 예정입니다. 오늘은요, 샌드위치를 만들어 볼 거예요. 근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요즘에 제일 자주 먹는 샌드위치 종류입니다. 우선은 빵! 이거는요, 사월도 브레드에 브레드 브레도 사월도 브레드예요. 그래서 사월도 이스트를 우리는 저희 집에서 키우고 있어요. 그래서 보여드리면은 냉장고에서 살고 있는데 이렇게 통에 밀가루를 먹으면서 살고 있는 이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냄새를 맡아보면은 되게 신내가 나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있는 이스트를 이용해서 이 브레드를 만듭니다. 그래서 저랑 저희 남편은 이 브레드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이제 다른 빵은 안 먹고 항상 집에서 요거를 만들어서 먹어요. 원래는 더 예쁘게 생겼는데 이번에 만든 거는 조금 못생기게 나왔네요. 하지만 맛은 언제나 생긴 건 상관없이 맛있습니다. 짜자잔. 빵을 썰어서. 빵을 썰었습니다. 이거는 크러스트가 딱딱해서 빵을 자를 때 크러스트가 온 사방에 다 퍼지는 아주 최악의 단점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먹고자 하는 음식은 이빵 위에 올리브 우유를 바르고 스위스 치즈를 넣고 프로슈토를 올리고 그리고 어니언을 넣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자른 빵을 접시에 두고 올리브유. 올리브유를 뿌립니다. 잘 뿌려야겠지만, 제가 15분 후에 미팅이 있기 때문에 빨리 만들어야 해서 대충 만듭니다. 그런 다음, 스위스 치즈. 스위스 치즈가 원래 더 맛있는 건 있는데, 제가 이거는 다른 요리할 때쓸때 되게 많이 사용해야 돼가지고 싼 걸로 샀어요. 그래서 슈퍼마켓에 있는 프라이빗 레벨의 브랜드인데, 이게 맛이 있어서 이렇게 청크로 된 겁니다. 그래서 적당한 사이드로 자릅니다. 얼마나 넣어야 되는지는요, 본인의 기호에 따라 맞추시면 됩니다. 저는 참고로 많이 넣어 먹습니다. 왜냐면요, 정말 맛있기 때문입니다. 스위스 치즈여가지고 이 중간중간 구멍이 있어요. 그 우리가 톰과 제리에서 보는 것 같은 치즈랑 좀 비슷하죠. 으쌰. 아무튼 치즈를 잘라서 놓았습니다. 이렇게 올리브유랑 스위스 치즈를 올려놓은 거에 이제 레드 어니언을 넣을게요. 이거는 레드 어니언이어가지고 빨개요. 그래서 이것의 단점은, 그리고 제가 이제 집에 와서 이걸 만드는 이유는, 이거를 생양파를 먹으면요, 입냄새가 진짜 장난 아니에요. 입에서 양파 키우는 것처럼 냄새가 나요. 그래서 이것은 집에서 있을 때만 먹는 음식입니다. 회사에서는 먹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한번 먹었는데, 한번 먹었다가 회사 가서 이빨 닦고 막 난리를 쳤어야 됐어요. 그리고 원래는 프로슈토만 넣은 걸로 만들려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여기에 먹다 남은 살라미가 있네요. 그래서 살라미를 하나, 그리고 다른 거는 프로슈토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원래 살라미는 이렇게 하나하나 낱개로 슬라이스 된 걸로 많이 팔거든요. 근데 저는 돈이 없기 때문에 코스트코에서 이렇게 소세지 모양으로 이따만하게 살라미가 있는 거를 사가지고 제가 셀프로 잘라서 먹습니다. 이거의 장점은 슬라이스 된 거는요, 조금 너무 얇거든요. 근데 제가 잘라서 먹으면은 쉽게 쉽어구 두껍게 두껍게 잘릴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이렇게 잘라서 살라미를 올렸고,
다음으로는 프로슈토입니다. 봉지에 낱개로 풀어져 있는 이 아름다운 프로슈토를 조금 조금씩 까서, 아이고 여기 조금 남았어. 요런 거는 입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짜잔, 이제 요렇게 된 것에 고추를 뿌리면 끝입니다. 자, 봉지들을 치워서 완성된 게 조금 더 예뻐 보이네. 그런 다음 제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제로코크랑 먹으면 되겠습니다.